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에요. 이거 어젯밤에 제가 편집해 둔 건데 지금 사진이랑 조그마한 영상들이 있어서 이거 그냥 제가 더빙하는 거거든요. 화면 보시면 이 꽃들이 작년에 매드버드 이거 17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이즈별로 조금 뭐 거의 균일가로 3만 원, 좀더 크면 4만 원, 2만 원. 와, 중고나라에서 입장 그 2cm, 3cm 그걸로 2만 원, 만 원에도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사지 말아 주세요. 말은 이렇게 큰 거를 보내준다고 사진에 이렇게 올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름다운 스트렙티카로푸스를 보면서 한 방에 훅 갔죠. 줄 서서. 저요 소리도 못 하고. 이거는 제가 구매했던 가격들이에요. 우와, 이게 거의 돈 천만 원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5월 21일에 스카프가 도착해요. 이렇게 제 닉네임이 이네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는 장면이에요. 음성 듣고 가실게요. 음성 안 들리나? 더빙할 때는 음성 안 들리면 일단 중지할게요. 귀한 손님들 반가워요. 사스가 대충 녹은 것도 있는데 빨리 풀어.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다시 펴볼게요. 그리고 이 3개 일단 다시 사진을 올게요. 이렇게 제가 삽수를 하나씩 펴봅니다. 다 물러서 왔고, 언박스에 쌓여서 누렁잎도 떠 있고,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의 여러분 이 정도면 버렸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 삽수 하나 한 장에 3만 원, 세트에 15만 원, 구대 미용 15만 원. 이거 한 장당 거의 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톱만큼 조그마한 꽃들도 이런 꽃들이 피기를 바라면서 다 잘라서 토막토막 내서 상한 거 버리고 다 꽂기 시작합니다. 이쁘죠? 근데 이렇게 상해서 왔어요. 한도막 잘라서 푸르름 이런 잎은 안 돼요. 이게 뭐냐고요? 첫키 쓴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잎은 다 물러가지고 온 거. 이런 거는 노랗게 뜨고 얘네들은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싹이 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핸드캐리어로 온다는데 이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물에 침수해서 했고 이 모종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1212 영혼입니다. 이거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뭘까요? 1276. 이쁘죠? 이런 꽃들을 보면서 저 꽃들을 샀는데 이거는 뭔지 몰라서 이게 뭘까 하고 쳐다봤더니 산호초였네요. 1759 산호초. 이렇게 러시아 말로 쓰면 저희들이 번역을 못하니까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드미트리 쓴것 같아요. 또 이거는 드미트리스였네요. 이거는 1516. 또 이런 뿌리들은 살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온 뿌리들은 하나도 살렸으면 이렇게 그냥 담궈놓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얘네들은 뿌리는 다 없애버리고 어차피 다 죽었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었죠. 물에 퐁당 하루 동안.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잠깐 눈물과 한탄과 아쉬움과 서글픔의 스카프가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봅시다. 어서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2차에 6월 23일에 도착한 그때는 큰 사고가 났었어요. 검역이 실패해서 이 보상으로 준다면서 나는 보증값을 거의 700, 800값을 줬는데 이 보상으로 삽수가 좀 왔고 물러 터진 뿌랑구를 가진 악어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받으면서 참이책 줬다고 감사하게 생각했죠. 전 댓글을 많이 써가지고 이벤트로 받은 책이었는데 지금 이책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손 들면 그냥 무상으로 보내드릴게요. 볼
저한테 빨리 듣기 전에 그래도 봐야겠죠. 이거 보고 공부를 좀 했었어요. 이제 아이고. 음성으로 들을게요. 아마 완벽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576. 2576이시네. 2576. 이거는 비니저님 집에서 오신 건가? 부채께서 2576 들어가 있어. 나는 2576이야. 여기다 쓰셔가지고 2576. 순서대로 저도 까먹으니까. 자, 이제 입을 하나씩 열어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뿌리는 별로 온전한 게 없었어요. 2576 이쁜 것이죠. 볼게요. 너무 좋다. 자, 볼까요? 이제 음성을 한번. 이런 뿌리들은 살 수 없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알죠. 이런 거 다 잘라버린다는 거. 그래서 엄청 많이 늘렸을 텐데 살리겠다고. 저 잎이, 저 물러터진 이 뿌리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씩 펼쳐보는 장면이에요. 그죠? 좀 괜찮은 것도 있고 안 괜찮은 것도 있고. 제가 기록을 남기자면 지나고 보니까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후회, 탄성, 한숨 그딴 것들이 밀려오네요. 자, 이제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뿌리는 멀쩡한 것 같아요. 뿌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뿌리에 있으면 잘 돼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삽수가 건강하면 2385, 이렇게 생긴 건 2385. 삽수가 건강하면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2576, 2508, 237 하나가 제일 위험한데 얘는 줄기까지 저기서 빨리 해체해서. 257 하나의 꽃이 얼마나 예쁜데 저렇게 다 물러 터져서 와가지고 줄기까지 다 해서 쟤는 소생시킬 수가 없어요. 저렇게 줄기까지 굵은 줄기 잎매까지 다 간 애들은 살릴 수 없으니까 가차없이 버려주세요. 저는 희망고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또 2385? 2385도 마찬가지로 저기 잎이 누렁잎이 떠있고 이거를 어떻게 핸드캐리어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지. 아무튼 이렇게 와서 저한테 온 아이들입니다. 음성으로 들을게요. 2529 이쪽 끝에 거 지금 담궈야 되니까 제가 기록으로 담기려고 2385 2508. 여기서 조금 쉬고 계셔. 쉬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상추잎처럼 이렇게 좀 뜬 애들은 삽수가 건강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녹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파이팅 해봅시다. 오늘 실효라기라도 인맥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볼게요. 이런 삽수들을 받아서 살리는 거는 좀 많이 불가능했고요. 그때는 6월 21일, 22일 그 정도여서 날씨가 굉장히 더웠고, 자, 이렇게 물러가지고 온 것들, 힘없이 온 것들은 여지없이 다 갔습니다. 그때 지금만 갔대도 이런 거 삽수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날씨도 그렇고. 자, 이때 그래도 여기에서 좀 운전한 것들은 살려서 저 최대한으로 많이 살려보았고, 이걸 계기로 제가 좀 스카프 키우는 것도 좀 많이 타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죽은 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됐고, 뭐,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무전값 주고 저렇게 삽수로 보상받고 그럼에도 저거 그래죠. 식물은 제가 없으니까 이 식물이 제가 없는 거는 이제 확실하고, 이 식물들을 최대한 제가 살려보려고 많이 했었고, 지금 얘네들은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는 바로 갔죠. 바로 상태를 보면 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음성 다시 들어볼게요. 얘는 탈출면이 말랑말랑 뽀송뽀송해요. 물을 안 담고 급한 마음에 물을 안 담았나 봐. 물이 다 말랐나? 설마 안 담지는 게 말랐나? 쟤는 위험하다. DS-2265에 이렇게 누렁잎 든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번엔 다 죽더라고. 일단 263인지 5인지 263이 오케이 들어가서 계세요. 그 다음에 나는 2439 너는 2439, 2439, 2439, 오케이. 이 연락선 들어,
혹시요? 같은 거였구나.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써서 10개가 못 되네. 6개, 9개, 18개 반으로 빡 18개도 다들 태클 걷는 바람에 반으로 빡 들어왔습니다. 대신 제게 3개가 더 온 것 같아요. 3개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도착해서 응급으로 정리 끝. 그래도 얘들 조금이라도 저기 하면 살려보겠다고 모종은 모종대로 삽수는 삽수대로 다 꽂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침수, 하루 동안 침수, 얘는 아까 보다시피 살릴수고 257 하나는 영영 같고요. 그리고 257 하나 꽃입니다. 용감한 2403은 용감한 거위, 용감한 거위 2448, 2448은 2403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2482도 제가 가지고 왔던 게 아까 영상에 보여준 것들이 이런 꽃들인데 돌아가신 분은 뭐 여자식 같고 어쩔 수 없죠. 골드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갔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 올렸던 그 기록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불러오기에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근데 2632가 왜 작년에 벌써 있었는지, 2632는 올 겨울에 왔던 건데 2552도 참 이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아마 없을걸요? 이런 삽수가 왔는데 저한테 제가 살 재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일부는 제가 많이 갖고 있고 그 뒤로 이제 그 EMS로 받게 되죠. 다른 분한테 EMS로 검역 통해서 받게 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편집해서, 이거는 작년 영상들이거든요. 작년의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토대로 제가 지금 다시 재편성해서 여러분한테 구대했을 때 제가 이런 애들을 받아서 이렇게 살려서 아까 오전에 저기 했던 영상 올렸던 그런 애들이 이렇게 된 거라고 저 많이 애썼어요. 반점도 못 사고 많이 속상했고 근데 또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쁜 꽃들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에서 EMS로는 식물들 바이올렛, 스카프 배송 상태와 그리고 우편물 사고가 있었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